나는 주어진 문장을 넣어야 되는데 as a result가 있어. as a result. 그렇지? as a result 기능이 뭐야? 뭔가 실험 같은 거 하고 뒤에 아니, 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라고 해석을 하고 인과관계. 인과관계에 해당되는 건다 기억을 해놔야 웬만하면 빈칸 추론에도 늘 나오는 거고. 자, 가장 간단해. So, 그지? 뭐 thus, 뭐 hence, therefore. 지금 나온 것처럼 as a result랑 같은 거, as a consequence. This is why, it is why, that is why. 자, 이런 것들은 그 앞쪽에 앞에 원인이 나왔을 거라고. 그리고 뒤에 결과가 나왔을 거고. 인과관계 한마디로. 앞에 원인과 뒤에 결과를 이어주는 그런 녀석들이라고. 그래서 네가 하나를 넣어봐야 돼. 그는 아프다. 그래서 그는 지금 병원에 있다. 그는 목이 말랐다. 갈증이 났다. 그래서 그는 물한 병을 다 마셔버렸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럼 as a result는 그는 열심히 했다. 그 결과 그는 성공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연결사를 안다는 건 의미만 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의 기능, 앞뒤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파악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는 알아두는 것 자체가 3점 문항에, 빈칸 추론 문항에 특히나 무기가 된다는 얘기지. 서론, 본론, 결론을 이어주는 중요한 자리에 쓰이고. 이해돼? 아무튼 그 결과가 그랬어. 앞에 무슨, 그러면 앞에 원인이 나왔다는 걸알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인과관계 그 결과니까 뒤에 이제 결과가 이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결과로 많은 선생님들이 incorrectly, 부정확하게 믿고 있다. 뭐를? giftedness. 이게 뭐야? 천부성, 영재성 이런 거지. 기프트가 선물이란 뜻인데 영재성을 부여받은 거야. 기프티드는 천부적인 이런 뜻으로 쓰여. 신에게 선물을 받을 것처럼. 그래서 그것의 명사형이라서 기프티드니스. 그 영재성이, 천부성이 is something, 무언가라고. 근데 어떤 무언가냐면 관계대 명사지. They'll take care of itself. 스스로를 보살피는.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는 어떤 것이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야. And that, 그리고 또 데디아를 믿는데 no teaching changes, 어떠한 가르침의 변화도 are needed, 필요하지 않다.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해서 who are unusually bright. 그렇지? unusually니까 비범하게 bright, 똑똑한. 비범하게 똑똑한 아이들을 위해 뭐 teaching 방법 바꿀 필요도 없고. 걔들은 천재들은 알아서 잘해. 이렇게 잘못 믿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앞에 뭐가 있길래 그 원인이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거야. 그지? 그리고 요 이런 다음에는 그래서 또그 결과가 나오겠지. 이어지는 내용이 선생님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결과가 뭔가 부정적인 내용이겠지. 그렇지 않을까? 자, 그럼 한번 봐봐. 조금 밀렸으니까 앞으로 좀 당겨서. 자, because most children,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spend 보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그들의 어린 시절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자, 아이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one would hope that 누구나 데디아라고 기대할 겁니다. Teachers, 선생님들이 are generally knowledgeable, 일반적으로 박식한 knowledgeable. 그지? 뭐에 대해서 how to identify, 확인하는 방법 and 그리고 이렇게 교육하는 방법 our brightest children, 우리의 가장 똑똑한 아이들을 확인해서 그지? 교육하는 방법에 박식할 것 기대합니다. 근데 unfortunately, 그러나 불행하게도 most teachers,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lack, 부족합니다. The necessary information, 그 필요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have little이니까 little은 거의 없는 거잖아. 그치? Have little training, 거의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they, 그 선생님들은 learn, 배웁니다. Very little, 거의 배우는 게 없습니다. Very little about 뭐에 대해서
gifted learners 나오네.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학습자들에 대해서. In their pre-service teacher training, 그들이 서비스니까 어떤 이제 직무를 하기 전에 pre-service 직무 전에 교육 훈련의 상황에서 영재성 있는 학습자들에 대해 거의 배우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더우 양보의 접속사 나왔으니까 뭔가 주절 나오기 전인가 봐. 비록 they may read, 그들은 읽기도 하고 a chapter를 in a textbook 어떤 책에서 혹은 듣기도 하고 뭐를 a lecture 강의를 about exceptional children 아주 비범한 아이들에 대한 강의를 듣기도 하지만 more attention 더 많은 관심이 is usually given 대개는 주어집니다 to problems of slow learners 아, 좀 느린 학습자들의 문제에 주어집니다. 뛰어난 아이들보다는 부진한 아이들에게 보통 관심이 더 많이 간다는 얘기지. Then 누구보다 여기 나오네. To children 그런 아이들보다 who learn rapidly 빠르게 배우는 아이들보다는. 아니? From 4 years 몇 년 동안 the widespread belief 널리 퍼져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 In schools 학교에서의 믿음이 has been that 이하였습니다. Gifted children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아이들이 will get it on their own. 스스로 그것을 얻어낼 거다. And 그리고 don't need any special attention. 어떠한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게 뭐래? 이것이 아까 여기서 말했던 원인이 되는 거야. 여기서 뭘 했으니까? 선생님들이 잘못 믿어. 야, 천재성은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러한 거고 그래서 가르치는 것에 변화가 필요 없어. 그치? 왜? 이랬으니까 수년 동안 널리 학교에 퍼져 있는 믿음이라는 게 천부적인 아이들은 그냥 스스로 할 거고 어떠한 특별한 관심도 필요 없어. 게다가 근거가 되는 게 여기 나와. These teachers가 나오죠. 내가 그랬잖아. 지대연관. 지시형용사. 그럼 여기 선생님들 얘기 있었어? 그럼 these teachers는 어떤 teachers야? Many teachers. 여기 나오잖아. 이 선생님들이 fail to realize,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데디아를. All children, 모든 아이들은 including gifted children, 천부적인 소질의 아이들을 포함해서 need other, 어른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who, 근데 어떤 어른들? Understand their different learning strengths and styles. 그들의 다른 학습 강점과 스타일을 이해해주는 and then 그러고 나서 need guidance 그리고 안내가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 to maximize their learning potential 그들의 학습 잠재력을 최대화 극대화 시켜주기 위해 그지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 그지 어른이 필요한다는 거 이런 거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부정적 내용도 나와줬지 아니 정답은 5번. 요즘 추세가 4번이라 5번에 정답을 넣어놓고 2, 3, 4에서 이렇게 함정을 파놓는 그러한 문장 넣기가 고3에서 아주 자주 출연하고 있어. 됐어요? 54.